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실상과 영적인 유익으로서 우리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정말 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그 죽으심의 실상과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떠나가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7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의 실상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으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영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끝에 부분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은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떠나가는 그 실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십자가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첫 번째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그가 와서, 누가 와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실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었었지만 그 죄가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죄가 드러났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죄가 다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죠. 나라마다 도덕적인 죄가 다릅니다. 일부 다처제를 용납하는 나라에서는 와이프를 많이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일처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해도 간음죄에 걸려요. 이러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만든 각 나라마다 도덕의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세상의 도덕적인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죄를 일으키고 있는 죄, 다시 말하면 그 죄의 근본인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면 어두움이다라는 거에서, 빛이 세상에 와야지만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어둠을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의대로 모든 일을 행하여도 그것이 조금 더 악하다고 하지 않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드러내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둠, 죄악이,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드러나고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느끼고 그것을 죄라고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이었죠.
죄라고 지정을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었지만 그 율법을 어김으로써 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죄의 근본은 바로 마귀라는 것을 빛으로 오심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불의를 말하고 있은 것입니다. 이 불의가 드러난 것은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그 루시퍼를 대해서 말씀을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으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해서 그가 교만해져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불의가 언제 드러났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사단이 불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은 언제 드러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를 속일 때 그가 불의가 그때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그 불의가 드러날 때 그 불의로 인해서 바로 심판을 받았나요? 바로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 불의를 심판하신 것은 어디서 심판을 받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인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범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늘에서부터 범죄를 했는데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고 범죄 그것이 마귀 안에 있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드디어 드러난 사건이 하와를 속여서 그를 자기의 종으로 삼은 사건 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삼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 이제 기록을 한 게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의가 우리에게서부터 드러나게 된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지 않게 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믿지 아니할 때 이것이 죄다. 율법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지키는가라는 이 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주로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그때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것.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증거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라 하면 믿지 않음이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믿음이 무엇이고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서 알게 한다. 신약에 와서 이것을 빛에 속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는 얘기는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진리 가운데 있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는 누가 역사를 했냐면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 또 신앙생활을 교회 나가서 잘하는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믿음 안에 있는 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고 시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나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로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고 있는 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라 함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가 믿지 아니합니다. 정말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증해보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므로 다 악하다. 고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의에서 온 것입니까? 악에서 온 것입니까? 악에서 온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죄 없다라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내시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사망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자, 생명.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은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면 육체의 목숨을 내어드리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에요. 그렇죠? 이 목숨을 다른 말로 육체의 생명이라 그래요. 원어로는 비오스라 그러죠? 헬라어로. 그런데 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뭐에 관심을 써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고 수고하셨고 삼시세끼 때 밥 열심히 드셨고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 보태면 예수 믿는 분들은 뭔가 세상에서 육체가 지식 있는 자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잘 믿고 싶어서, 또 혼적인 부분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책들도 있고 유익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냐면 바로 우리 육체를 위해서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자, 그래서 육체의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혼, 몸이 다 유익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우리 목숨을 위해서 육이 열심히 영혼 몸을 위해서 뭔가를 먹어줘야 되는 그것에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하시길 원하냐면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목숨 위에 생명이라는 것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이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영적인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에 유익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 같은 자들이요,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어떤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육체의 목숨도 가치 없이 내어 던질 수 있는 십자가를 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을 믿지 아니합니다? 바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죄에 해당이 된다. 물론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것은 당연한 죄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의 어떤 행위로 행하는 것은 거짓을 행하는 자요. 바로 사망에 처하는 자임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아버지께로 의가 가고 다시는 그 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불의도 역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의와
불의의 차이를 볼 때 의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 용어로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이죠.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의예요. 마귀의 사망이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선임을 드러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시고 의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바로 악이요.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선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에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그 안에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바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인자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선과 악을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진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사망을 경험하셨고 생명을 나타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으로서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이제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는 의를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러죠. 이 칭의라는 얘기는 단어 그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의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 칭의와 의의 차이는 뭐냐면 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는 예수님의 의 안에 거할 때에만 의로운 거지 예수님 의 바깥으로 나올 때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주로서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그 죄가 다 사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한 나에게 의로 여겨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라 하면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게 죄요. 또 의에 대해서라 하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가 되셨고 이것이 뭐예요?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가 되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는 그 어느 곳에도 의가 없어요. 단 하나, 그 의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의에 대하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의가 되신 것을 누가 할 수 있게 되어졌냐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만 그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는 의가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도 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의는 성령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 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셔서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이 의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는 의가 없음을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누구만 그 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해주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바로 그 의를 힘입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돼서 예수님은 그 의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땅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로서 살고 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땅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이냐가 이 땅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믿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땅에 속한 자이다 이 말이죠.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믿음이어야지만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을 때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이 가르쳐준다. 행위의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의 안에서 사는 의인이 될 때 그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자 사이에서도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그 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의 몸이 된 자녀들,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로 오신 분이 부활하시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그 의가 되신 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의가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육체에 죽은 것은 실상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은 그가 의가 되셔서 우리로 의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상이 유익이 될 거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친 아픔이었고 고통의 것이지만 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또 권세자나 아니면 종들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차별이 없게끔 동일한 의를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이 땅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의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별이 없는 약속을 가졌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차별 없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영원한 기업을 말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복음을 가졌다면 성도 간에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무엇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지어져 가고 있어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다 각자 있어서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는 이런 거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의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차별들을 두고 있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러고 있으니까 오직 뭐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의만 나타내는데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의는 선과 악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로서 의가 되셨어요? 우리 죄의 사망권세자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죄 없다 하심으로써 의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 없다 하는 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 이제 심판에 대하여 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12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심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고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라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을 심판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권세는 진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고 그리고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셨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권세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너는 정죄함이 있다. 이건 말 돼요? 안 되죠.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의롭게 함을 얻었고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도 너도 의롭다함을 얻고 나도 너도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명이 나도 주장하고 너도 주장하게끔 되어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라 하면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 무엇을 믿지 아니함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의 목숨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사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의를 의지하고 이 의를 따라서 사는 자가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바로 의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사는 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별된 자다. 자,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주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자유함을 누린 자가 되어졌다. 그렇다면 나만 자유함을 얻고 나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입술이 되어지면 안 된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믿고 그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자요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받고 그 의의 판단 안에서 나아간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공의로 사는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의는 공의예요. 근데 이 의는 선악.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셔라 이 말이에요. 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악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야고보서 사장에 가면 실제로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결단코 선악 간에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전에 제가 제사장이 의의 흉배를 붙이되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두고 나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값, 그 빛 가운데서 그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생각 속에서도 마음에서도 입에서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죄를 짓는 자가 되었어요. 왜? 믿음 바깥에 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우리를 죄사함을 얻은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땅인 흑암의 권세인 마귀가 지배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들락날락해서 문제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 여기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정말 내가 완전히 이 의 안에 있다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동일하게 이 교회 가운데 있으니 이 권세가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아멘. 이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있게 되어지냐.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들이 심판할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 안에 산 자들, 그들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정리해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실상이에요. 그런데 죽으셨을 땐 그분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마치 죄인처럼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의인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누구도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하는데 왜 유익이냐? 성령이 이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또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책망하게 되어진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분명하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또한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함을 얻고 의에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끝에까지 다 할까요?